각 장르의 바다낚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상어 필승 공략법 솔루션. 지금부터 그들의 해법을 확인하려 합니다. 솔루션 유광수입니다. 오늘은 직행으로 구시리 방어를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포인트를 무대로 펼치는 한겨울의 빅게임. 어느 것 하나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계절. 그렇게 더욱 짜릿하고 흥미진진한 포식자와의 신경전. 뭐 60이면 130 이상을 원하기는 합니다. 감당 안 돼서 터지는. 솔직히 뭐 낚시인이라면 다 마찬가지로 큰 고기에 대한 욕심, 그런 미련은 어쩔 수가 없고요. 자, 히트. 계속되는 바이트와 공격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제주권 탐사. 자, 안 올라오네요. 사이즈가 조금 준수합니다. 추위를 열기로, 환상을 현실로 바꾸는 겨울철 빅게임. 예상과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물속 포식자들과의 황홀한 만남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람 끝이 한층 날카롭고 매서워진 제주 앞바다. 몸과 마음이 절로 움츠러드는 계절. 그럼에도 당당히 출조에 나서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첫 포인트는 추자 절명녀. 자,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이제 캐스팅으로 부시리를 만난다는 게 이제 확률상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수온 때문에 고기가 바닷건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잉으로 해서 부시리를 또 방어를 만나볼 생각이고요. 이곳은 제주 북부권 절명녀입니다. 오늘 뭐 일단 물색도 좋고요. 또 물때도 지금 아홉물, 뭐 조류소통도 원활할 걸로 예상되고요. 또 수온도 조금 올랐습니다. 16.8도. 뭐 이 정도면 오늘 괜찮은 조항이 예상되고요. 하다 보면 괜찮은 사이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포식자들이 바닷권으로 자리를 옮긴 시 오늘은 직잉 낚시를 펼쳐보려 합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물색이 조금 어둡네요. 일단은 적응을 좀 천천히. 아무래도 물색이 흐린 날은 고기도 시야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적응을 막 세게 하는 것보다는 약하게 했을 때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약하게, 때로는 세게, 또 중간중간 스테일을 섞어서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액션에 반응을 해줄지 일단 하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도가 염려되는 시기 때문에 느리고 약한 저킹을 기본으로 하되 빠른 액션과 스테이 동작을 섞어가며 반응을 유도하는데요. 아직까지 엿등선 위에 물이 차치는 게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물이 세게 가고 있지 않은, 이제 들물이 좀 있으면 진행될 거고요. 아직 물때가 대상어들이 활동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놈들이 발밑에 자리하고 있다면 눈앞에 맴도는 먹잇감을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꾸준히 저킹을 시도해보는데요. 그렇지. 히트. 자. 반복적으로 채비를 내리고 저킹을 이어가던 와중 한 차례의 건드림에 이어 바이트가 찾아왔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뭐 사이즈가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드래그 조금 풀고 천천히. 자, 몸에 걸렸어. 바디 캐치로 만난 절명녀에서의 첫 부시리. 사이즈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한참 부족하지만 놈의 등장으로
가능성을 엿봅니다. 자, 처음으로 반응해 준 부실입니다. 뭐 사이즈가 장내 한 60cm 정도. 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제 괜찮은 사이즈. 물이 제대로 받치기 시작하면 괜찮은 사이즈가 반응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대상어의 당찬 공격을 몸소 확인한 상황. 덩달아 계속될 지깅 낚시에도 힘이 실리고 포인트에 대한 믿음 속에 빅 사이즈에 대한 희망 또한 높입니다. 뭐 지깅 시즌은 사실상 44철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큰 사이즈를 만나고 또 피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즌은 이제부터 봄까지 한 5월 넘어 6월 근처까지입니다. 산란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괜찮은 사이즈 또 겨울철에 살이 올라서 덩치가 커진 그런 부시리를 만날 수 있는 시즌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혹한을 이겨내고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 몸집을 잔뜩 키운 겨울철 부시리. 뭐 한창 시즌에 비해 활성도가 떨어지고 반응이 더뎌진 건 사실이지만 운이 좋을 때는 대물급 사이즈를 마리수로 만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잦은 포인트 이동은 물론 다양한 액션과 채비의 변화는 이 시기 낚시에 필수 과정이 됩니다. 자, 지그를 교환을 했습니다. 일단 약간 가벼운 지그 150g이고 세미로 약간 더 짧은 그런 지그로 교체를 했습니다. 뭐 지그의 핑크 약간 뭐 지금 계속 은색 계열 갈치 느낌의 이런 컬러를 사용을 했었는데 왠지 탁하기도 하고 색깔이 약간 들어간 거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교체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탁한 포인트 물색을 고려해 이번엔 핑크색이 더해진 메탈 지그로 서둘러 교체. 또 한 번 물속에 자리하고 있을 부시리 방어들의 관심과 힘찬 공격을 불규칙한 저킹 액션으로 유도해 보는데요. 순간 뭔가의 건드림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 구멍도 한번 튀어갔습니다. 짧게 짧게 트위칭 같은 액션을 주다 보니까 툭 쳤는데 걸리지는 않네요. 조금 더 느리게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히트! 자, 확실히 느리게 적킹하니까 딱 물어주는데 빠르게 하니까 미스바이트로 그치고 마네요. 물색이 흐린 날은 약간 느리게 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사이즈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꽤나 작은 사이즈의 부시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 느린 액션에 반응해준 작은 사이즈의 부시리입니다. 자, 물색이 많이 탁하다 보니까 좀 느리고 적은 폭의 액션이 오히려 어필력이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유속이 점점 빨라지면서 예, 지금은 작지만 조금 더 큰 사이즈가 반응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절명리에서 만난 부실입니다. 지깅 낚시로 다시 만난 절명려 부실이. 하지만 그 사이즈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 내친 김에 이번엔 절명려 근처로 이동. 안반 주변에 자리하고 있을 부실이 방어를 목표로 삼아봅니다. 자, 이제 포인트를 동쪽녀에서 작은 사이즈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절명녀 바로 앞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봤습니다. 뭐 이쪽도 괜찮은 사이즈의 부시리가 곧잘 낚이는 그런 포인트고요. 이제 물이 조금씩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는 시간. 드랙도 조금 더 잠그고 과연 절명녀와 가까운 포인트에서는 어떤 조과를 얻게 될지 기대를 갖고 탐색을 시작합니다.
뭐 일단 절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거리가 좀 멀어요. 그만큼 사람 손이 들탄 곳이기도 하고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류소통이 원활하고 주변에 여 형성이 매우 거친 편이라서 부시리가 응신하고 먹이활동하고 그런 조건이 잘 맞는 곳입니다. 뭐 저희한테는 약간 약속의 땅 뭐 이런 느낌으로 절명에 와서 꽝은 없다 약간 이런 인식이 강할 정도로 부시리가 참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날그날 따라서 큰 고기가 있거나 작은 고기가 있거나 뭐 그거는 편차가 있긴 하지만 뭐 물색이 조금 흐리긴 한데 어느 정도의 유속 어느 정도의 날씨면 괜찮은 사이즈의 부시리가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리가 멀어 한번 찾기가 어렵지만 크든 작든 언제나 손맛을 안겨줬던 제주권 대표 포인트 절명이야. 하지만 겨울은 겨울인 건지 몇 번을 내리고 감아봐도 물속 녀석들의 반응이 미지근한데요. 이제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물이 바치는 시간. 새롭게 바뀐 물대에 힘입어 기대와 욕심을 되살려봅니다. 지금 수온이 아직 북두권이 절명 수온이 안 떨어져가지고 부시리, 대부시리들이 여기서 먹이 사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항도 제일 좋았고요. 아마 들물이 조금 진행되면 아마 미터 오버 부시리들이 제법 나올 겁니다. 최근에 계속 미터 오버 부시리들 하루 나오면 한 20마리 이상씩 계속 잡아냈거든요. 이제 물 조금만 더 가기 시작해가면 아마 큰 놈들 물기 시작할 겁니다. 초들물을 핑계로 루어도 다시 교체를 시도합니다. 자, 처음에 반응이 그래도 작은 사이즈였지만 좋았던 세미롱 지금 핑크 컬러 150g으로 다시 교체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계속 반응이 좋아질 때까지 뭐 이거를 또 안 썼던 지그도 그렇고 계속 교체를 해가면서 또 이제 지그를 사용할 때 보통 보면 이 개발자의 의도 왜 이렇게 슬림하게 넓적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액션을 어떻게 줘야 될지를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기면 조금 더 지깅 낚시가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슬로우로 또 폴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지그니까요. 살짝 폴링 액션을 주면서 그렇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점차 활력이 붙고 포인트가 또 다른 분위기로 바뀐 상황. 조류의 세기와 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공략법으로 물속 탐색을 계획합니다. 약간 슬림하고 넓적한 형태라서 조류를 받고 적힘을 주고 풀링을 줄 때 약간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액션이 뭐 슬로우 지그처럼 많이 구사되진 않겠지만 약간은 그렇게 구사된다는 예상을 하면서 그 액션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날리는 느낌이 와요. 낚시 행위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액션에 반응이 좋은 지그이기 때문에 느리게 텀을 주면서 그렇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로드 액션과 루어 운영에 부시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연스러운 폴링 연출과 더불어 슬로우 저킹을 차분히 유지해가며 대상어들의 입질을 기다려보는데요. 아이고, 쉬고 갑니다. 제 히트. 그러한 방법을 통해 다시 손에 넣은 대상어의 바이트. 자, 핑크 지그가 어필력은 좋은데 일단 사이즈 선별에서는 안 되네요. 메탈 지그를 덮친 이번 상대 역시 빅게임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의 너무나 작은 개체지만 예상하고 계획한 액션과 운용이 통하는 걸 새삼 확인케 되자. 자, 핑크색 지그로 바꾸고 다시
반응을 받은 부실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네요. 한 50cm나 될까? 그러네요. 이제 물이 점점 가면서 큰 사이즈가 있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작은 사이즈가 먼저 덮치는 건지 아직 큰 사이즈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뭐 지금 하다 보면 괜찮은 사이즈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살아난 조류 덕분인지 대상어들의 움직임도 한층 더 활발해진 상황. 갈수록 더해가는 기대감 속에 다시 한번 물속 탐색에 나서는데요. 자, 히트. 그리고 금세 또 바이트의 기회를 얻어냅니다. 이번에는 짧게 짧게 치는 액션에 반응을 해줬습니다. 뭐 사이즈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것들만 자리하고 있고 놈들만 먹이 활동 중인지는 알 수 없어도 몇 번의 저킹만에 반응을 보낼 정도로 활성도는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또 한 마리 반응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저킹을 살살 하는 게 아니었고 약간 트위칭 스타일로 짧게 짧게 주는 와중에 반응을 해줬는데요. 사이즈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작습니다. 너무 만족스럽지 못해요. 욕심이 많아서 큰 고기 잡고 싶습니다. 낮은 활성도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사그라드는 시간. 이번엔 다시 교체한 채비로 입질 확률을 좀 더 높여보려 합니다. 자, 핑크가 아닌 직으로 한번 바꾸면서 지금 물색이 어둡기 때문에 혹시 뭐 잡으라 야광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반응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또 야광이 들어간 컬러로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이걸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컬러의 메탈 지그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뭐 채비 교체만으로 대상어의 사이즈를 선별한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루어 선택과 운영의 꾸준한 변화를 통해 보다 큰 개체와 더불어 또 다른 낚시 패턴을 찾아보려 합니다. 느리게 바닷권에서 한 12바퀴 정도 이상의 저킹을 안 하는 걸로 큰 고기를 최대한 만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면서 저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큰 반응은 없네요. 있을 거예요, 안에. 뭔가 안 맞아서 지금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도 큰 개체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거란 믿음으로 공략을 이어봅니다. 낮은 곳은 17m까지 올라오는 자리고요. 시작점은 35m에서 40m가량. 지금 뭐 육안으로 이제 표시가 잘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물이 이렇게 서서 옆발이 괜찮은 곳이 지금 이런 곳. 바로 이제 여 밑등산이 되죠. 여 올라가면서 입질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수중여 정점에서 얻은 또 한 번의 바이트. 자. 예상했던 구간에서 다시금 기회를 잡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이번 상대는 전보다 훨씬 낮은 사이즈. 뭐 기대하고 목표로 했던 것에선 아직도 부족하지만 놈의 등장을 통해 계속될 낚시에 재차 힘을 넣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사이즈 좋은 개체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까지 맛보게 됩니다. 형광색이 들어간 지그로 또 하나의 부실이 반응을 받았습니다. 평균 사이즈가 조금 낮았네요. 물이 제대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 70 정도 뭐 이런 사이즈가 올라왔고요. 뭐 물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큰 사이즈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정성스러운 저킹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괜찮은 사이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다는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지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썼던 지그에 비해서 약간 홀쭉한 형태입니다. 약간 풀링 액션이 약간 더 배제되어 있고 상하 운동에 더 특화된 그런 지그입니다. 저 컬러는 야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해가 안 떴거나 또는 이제 물색이 탁하거나 그런 50m대 이런 때에서 주로 효과적이었는데요. 오늘 물색이 많이 흐려가지고 날씨는 밝지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두 번 더 공략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지그는 의구심이 될 때마다 부지런히 바꾸면서 그렇게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뭐 고기를 잡는 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구심이 될 때마다 부지런하게 교체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타있는 다른 분이 저희 팀들, 이 배에 계신 손님들이 같이 두루두루 사용하면서 어떤 지그의 반응이 좋은지에 따라서 그날 그날 컬러나 액션이 비슷한 그런 지그로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은 조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인 게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자. 조류가 더 빨라진 시간. 또 한 번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 공략에 나서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갈치가 도망갈 때 갈치를 형성해서 만든 게 지그이기 때문에 뭐 사이즈가 그나마 조금 어때 잡은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졌네. 저킹 서너 번만에 감지된 바이트. 한 녀석이 덜컥 채비를 문 건데요. 이번엔 과연 어떤 놈이 덮친 걸까요? 자, 안 올라오네요. 사이즈가 조금 준수합니다. 추자 절명열을 무대로 계속되는 겨울철 빅게임 낚시. 고기, 고기. 자, 큰 거 있어요, 큰 거. 오케이, 여기 있다. 히트. 딱 언덕 올라갈 때 반응을 해주네요. 아. 히트. 야, 딱 엿등산 위에 올라오니까 또 거짓말처럼 입질을 해주네요. 집중에 집중을 더하고 온몸으로 맞서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바다의 포식자. 으쌰. 감사합니다. 이제 물이 제대로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더 큰 절명 부시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자, 절명 부시리입니다. 더 멋진 파이팅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